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7주차 인터넷 강의로는 OCW는 다섯 번째 수업이 되겠네요. 자, 미리 얘기할 건 다음 주는 오프라인 수업이 되겠죠. 여러분들이랑 직접 얼굴을 보고 오늘까지 배운 프리미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편집한 거 완성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각자 주제를 정한 영상을 편집한 걸 보고 같이 평가를 할 거예요. 그 공지사항은 이 OCW 페이지에 내가 다시 기재를 할 거고, 뭐, 여러분들 각각 전 시간에도 항상 얘기한 퀵타임에 h.264로 뭐 1920, 1080이나 뭐 1024, 768 사이즈로 영상을 제출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네.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펙트 컨트롤 창과 거기에 이제 트랜지션 화면 전환을 할 건데요. 이펙트 컨트롤은 따로 창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계속 열고 있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타임라인에 시퀀스 창들이 있고, 왼쪽에 프로젝트 창이 있고, 오른쪽에 소스 뷰 창이, 타임라인 뷰 창이 있고, 이 가운데 몇 가지 창들이 있죠. 우리가 전에 해봤던 건이 소스를 정리하는 소스 뷰 창이 있고, 그 옆에 메타 데이터는 이건 일단 패스하고, 그다음에 오디오 믹서 창. 여기서 뭐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겠죠? 오디오 믹서 창 어디 있죠? 오디오 믹서 다시 키면 이렇게 나오겠죠? 닫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이펙트 컨트롤이 있겠죠? 이펙트 컨트롤 창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뭐라고 써 있을까요? No clip selected. 그러니까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면은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하지만 원하는 시퀀스에서 원하는 클립을 선택하면 그 클립에 대한 기본적인 이펙트 컨트롤 창이 생성이 되죠? 한번 살펴볼까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죠. 비디오 이펙트와 오디오 이펙트. 이펙트는 효과가 되겠죠? 어떤 효과를 주는 거죠? 비디오 이펙트. 다른 클립을 선택하면 그 클립에 컨트롤이 되겠죠? 그렇죠? 바뀌죠? 네이밍이. 자, 이 클립이라고 봅시다. 자, 비디오 이펙트. 뭐뭐가 있어요? 맨 처음에 이펙트가 모션이 있습니다. 모션, 그쵸? 그 밑에는 어퍼서티가 있어요. 투명도. 모션은 움직임, 어퍼서티는 투명도. 그 다음에 타임 리매핑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설명이 안될 경우에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수업 중에 나중에 이런 식으로 패스가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책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 나한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주면 돼요. 이 수업 자체는 전체적으로 기초적인 걸 여러분들이랑 같이 배워서 여러분들을 물을 먹이는 게 아니라 내 값이 데려가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리미어라는 전체 프로그램의 전체 내용을 다 하나씩 되짚을 수는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랑 하게 될 이펙트도 보면은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걸 다 하나하나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기본적인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다 써봐야 되겠죠. 이게 이 수업 방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봤던 이펙트 컨트롤에서도 전부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몇 가지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자, 우선 비디오 이펙트는 모션과 오퍼시티, 타임 리매핑이 기본적으로 있네요. 오디오 이펙트도 볼륨과 패너가 있네요. 모션은 전체적인 움직임을 주는 거고, 오퍼시티는 투명도, 타임 리매핑은 거꾸로 돌린다든지 앞으로 돌린다든지 하는 거죠. 여기서 잠깐 되짚고 가면, 자, 여기 리플 롤링 툴 기억나죠? 그 밑에 레이트 스트레치 툴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자,
지금 이 물고기가 다니는 이 클립을 오른쪽 부분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없나?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물고기 있던 클립이 없죠? 다시 반대로 늘리면 늘어나는데 뒤에 남아있던 클립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러나 타임 스트레치트는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얘 걷고 있는 걷고 있는 부분을 한번 늘려보죠. 자, 이 걸어가고 있는 클립. 그쵸? 그 뒤에 물고기가 붙었죠? 걸어가고 있는 클립을 타임 스트레치 툴을 이용해서 드래그해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빨라져요. 타임 스트레치 툴은 그 클립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늘리거나 보이는 부분을 줄이는 게 아니라 지금 보이고 있는 클립에 시간을 짧게 하거나 느리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만약에 느리게 해줬을 경우, 타임 스트레치 툴을 통해서 늘렸을 경우, 원래 속도가 아니라 더 늘렸을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슬로우 모션이 되겠죠. 그게 뚝뚝뚝뚝 끊어져요. 여러분들이 슬로우 모션 같은 경우는 촬영 용어로는 고속 촬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초에 24프레임을 찍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찍어야지 느려 보이겠죠. 그래서 아예 기본적으로 고속 촬영을 하지 않은 경우는 더 늘리게 되면 완전 뚝뚝뚝뚝 끊어지는 느낌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 촬영 자체를 그렇게 안 했으니까. 요즘 나오는 휴대폰 카메라들은 특별히 고속 촬영 모드가 있죠. 그런 걸 한번 이용해서 촬영해 보면 다르겠죠. 자, 되돌리고 싶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스피드 듀레이션이 있어요. 타임 스트레치 툴을 가지고 작업했던 것할 수도 있지만 스피드 듀레이션에 들어가면 속도가 지금 17.29%로 느려졌죠. 100%로 하면 원래 속도가 되겠죠. 그럼 스피드 듀레이션에서 이걸 200%로 하면 두 배로 빨라지겠죠. 컨트롤 Z. 자, 여기서 또 하나 문제. 오른쪽 마우스 스피드 듀레이션에서 자, 이걸 마이너스 100%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00% 하면 거꾸로 돌아가겠죠? 뭐 그런 건 타임 리맵핑에서도 해줄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똑같아요. 타임 스트레치 툴을 이용해서 타임 스트레치 툴을 이용해서 시간을 늘리거나 시간을 늘린다는 건 느려진다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시간을 압축시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보다는 대부분 100%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가 많죠. 수치로 200% 하면 2배, 100% 하면 정상 속도, 마이너스 50% 하면 그렇죠. 50% 하면 리버스가 안 되지. 마이너스 100%는 전에 있는 버전이네요. 지금 스피드 듀레이션에서 리버스 스피드 거꾸로 돌린다 체크하면 한번 볼까요?
될 수가 있지. 예전에 아예 숫자 자체에서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하면은 거꾸로 돌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버전이 바뀌면서 많이 바뀌었네요. 자, 이렇게 거꾸로 돌리는 건 여기 스피드 앤 듀레이션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리버스 스피드. 야, 밑에 잠깐 보면 메인테인 오디오 피치는 자, 50%로 200%로 스피드를 빠르게 하면 사운드가 빨라져. 피치가 올라가요. 사람 대화가 없지만 대화가 있으면 목소리 피치가 올라가죠. 그거를 일정한 속도로 준다는 얘기예요. 한번 지금 얘기한 스피드 앤 듀레이션. 클립의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스피드 앤 듀레이션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것도 이펙트 중에 하나겠죠?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이펙트 컨트롤 창을 봅시다. 이 클립의 이펙트 컨트롤. 모션, 오퍼시티, 타임 리맵핑, 볼륨, 패너가 있어요. 모션은 이 영상의 모션,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앵커 포인트, 안티 필터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오퍼시티는 단순하죠. 투명도. 그렇죠? 타임 리맵핑은 이 지금 이 클립의 시간을 다시 맵핑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오디오 관련한 이펙트 컨트롤이 있겠죠. 볼륨 조절할 수 있고 패너. 패너는 뭐냐면 지금 전부 스테레오 왼쪽 오른쪽 스피커가 두개 있죠. 만약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려면 왼쪽에서 크게 들리다가 오른쪽으로 슝 연결하면 되는 그런 조절들을 해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랑 같이 유심히 오늘 제대로 많이 하게 될건이 모션이 될 거예요. 모션. 모션 안에는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앵커 포인트 등이 있어요. 자, 간단하게 모션을 보자면 여기 갖고 있는 이미지인데 발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발 부분만 보이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확대를 하겠죠, 화면을. 확대. 크기. 크기의 영어는 스케일이 되겠죠. 스케일 수치를 조절해주면 이렇게 크게 만들어 주겠죠. 자, 앞에 클립에 대해서 스케일을 200%를 늘려준 거죠, 지금. 그쵸? 자, 근데 이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걷게 하고 싶어. 화면을 돌려주면 되겠죠. 로테이션. 50도로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언제든지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이것들을 막 만져보세요. 언제든지 여기 오른쪽 모션이란 글자 오른쪽에 되돌리기를 누르면 언제든지 제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원 상태로. 모션 안에 여러 가지 이 것들 한번 만져보세요.